경기를 통해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는 거. 홍보연 선수는 대서열한 전 6연승이 바로 이재호 선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는 눈에 두 개씩 잡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호 선수요. 하지만 여전히 유리한 것은 김보현 선수의 한 점으로 한 점을 더 늦은 4번 그리고 다음 시즌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문제 사자 공식 녹취 프로 여러분 처리합니다. 김보현 선수입니다. 한시 지역이고요. 김보현 선수가 한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넘어서 7시 지역은 이제 이재호 선수가 발휘했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위아래 동선으로 바꿔가면서 경기를 공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뭐 김보현 선수가 워낙 잘했었고 두 번째 경기는 이재호 선수의 선택이 좀 여러 가지 의외한 선택들이 많이 겹쳐지면서 패배했는데 세 번째는 1, 2경기를 되갚아주는 듯한 엄청난 집중력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참 다 잘하네요. 예, 정말 경기력이 좋습니다. 예, 왜 선수들 사이에서 예, 몇 개월 전부터 온라인 본자라고 불렸었는지 예,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껴볼 수가 있네요. 영화 참았던 거 막 분출해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경남 STX 컵 마스터즈 2007 그때 그 경기가 치러진 전에 예. 제가 그 STX 우리 김은동 감독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김구현 선수에 대한 평가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때 한창 또 진영수 선수가 이제 막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전성기에 가까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실제로 뭐 실내 랭킹전이나 어떤 그 연습 경기 때는 김구현과 김윤환이 진영수 못지않다 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게스 네. 게스러시 게스 견제 그 다음에 질러 푸시 그 다음에 멀티 이런 수순이거든요. 네. 네, 블루스톰에서도 나왔었던 네, 그런 경기 운영이었는데 블루스톰에서 하지 않고 로켓2에서 합니다. 그리고 로켓2가 김구현 선수가 맵 파악이 아직 잘 안됐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빼기를 원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근데 로키2가 프로토스와 테란 6대5로 프로토스가 딱 한 경기만 앞두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서 이재훈 선수도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예,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또 김구현 선수가 그 아까 경기 직전에 로키에 대해서 로키 썸다운의 이유 그리고 로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아 진짜 부비적거리면서 또 속에 타이밍 3-4초라도 더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플레이고 물어봤더니 사실 감이 좀 안 와서 로키를 썸다운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게 이 로키가 김구현 선수의 스타일에 좀 맞는 맵입니다. 견제 충분히 해주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짧은 거리로 메카닉 병력이 지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동안에 이제 캐리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할 만한 전장인데 그래도 모르죠. 자 이거 한 번 더. 멀티. 네. 김구현 선수 앞마당 먹었어요. 앞마당 되게 과감하게 원래 네, 뒷마당을 대체적으로 가거든요. 프로 좀 일찍 갔었는데요. 네. 제가 좀 H가 빠져있는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프로 지금 예, 빙빙 돌면서 머리 돌 정도는 끌고 다니는 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아카데미 앞마당 먹은 거 봤거든요. 앞마당 그렇죠. 먹은 걸 봤기 때문에 네, 방현욱 병력은 센터의 그 짧은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후속 경찰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라는 프로브 있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브가 진짜 안 잡혔으면 끌고 다녔으면 아카데미는 지금 이 타이밍에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막는데요. 예. 모르죠. 자, 끌고 왔는데 보여줄 리가 없죠. 예, 경찰 커트 해주고 테란이 앞마당을 먹는지 뒷마당을 먹는지 팩토리를 늘리는지 아카데미를 올리는지 모르게끔 만들었습니다. 앞마당 이 프로토스의 앞마당은 짧은 거리에 당도할 수 있는 자신이 네, 분명히 예 따먹을 수 있는 과실 같거든요. 여기는 예, 예. 당장 뭐 올라가서 경기를 끝낸다거나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명히 매직파이어에 붙은 타이밍이 치그마치나 예. 스캐너스 같은 예. 과감한 선택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또 김구현 선수는 정찰을 못했고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게스트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즈러까지 뽑았거든요. 사실 네. 원즈러에서 조금 더 드라곤 위기의 병력 편성을 하고 싶은 게 프로토스의 심정인데 불안하니까. 네.
순수하게 병력 위주로만 일단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정찰을 끊어주기 위한 본토 병력들이 매딕이 나오는 바로 이 시점에도 넓은 범위 딱 맞으셨어요 또. 예, 병력 축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김구현 선수. 예, 정찰만 막아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바이오닉 부대에 매딕 바이오가 붙여서 나오려고 하는 건지 네. 그것에 대한 정보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구현 선수. 예, 3진러까지 찍은 것도 예, 되게 안정적인 선택이네요. 사업 안 돌리고 3진러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 네. 뭔가 좀 찜찜한가요? 예, 잘 모르겠을 때는 무조건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머리를 잠깐 빗겨서 서 있길래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는데 핵팩 업그레이드, 핵팩 업그레이드도 했을 거고 예. 매딕 바이오에 붙은 타이밍에 그냥 바이오에 걸렸어요! 걸렸어요! 예. 매딕 존재와 바이오 존재 다 봤습니다! 예, 질럿도 지금 예, 질럿 3개, 드라군 2 질럿 3에 드라군 2이면은 SC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면은 막죠, 맞는데 예. 문제는 이제 파이어벤시 그 프로브를 프로브를 찍어줄 거란 말이죠. 자, 팀 먹었는데요! 김구현이 드라군 아, 데미지 많이 못 썼고. 예. 그쵸, 지금, 생각 외로, 그렇게 큰 이득을 본 건 아닙니다, 이지영 선수가. 물론, 안마나 확장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리고, 평타도 허용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거리 안 돌리고 있고, 김구현 선수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마나 메시지 이미 돌아오기 시작했고, 리버입니다. 예. 선택의 여지가 많죠, 김구현 선수가. 일단은, 이것도. 펑카 딱 왔는데. 펑카 딱. 뭐 이프 쪽에 일단 안마나가 확장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테란의 본진 안에 가서 지금 테란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봤기 때문에 추가 멀티 선택하면서 리버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네. 추가 멀티만 성공하면은 바로 뒷마당 완성시키면서 캐리어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김구현 선수가 일단은 공세를 잡았습니다. 네. 공세입니다 김구현이. 네. 자 아무리 일정치 올리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아카데미를 일찍 올렸기 때문에 안마당 본진 스캔을 모두 일찍 깔 수 있었고 예, 스캔을 활용해 상대방의 체제, 예, 체크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모습이고 아, 진짜. 예, 김구현 선수가 진짜 잘 막은 거예요. 아까 그 러시는 예, 예. 이재호 선수가 파이어벳 치고 빠지면서 파이어벳을 최대한 살리는 컨트롤을 보여줬는데 역시 매딕이 하나였기 때문에 예, 그런 점수 결과가 나왔고 예. 이승원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구현 선수가 일단 드라군을 저쪽 지역에 배치시켜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예. 리버 예. 고질러스의 원리버가 리버 타고 가야죠. 예, 태우고 가야죠. 예, 예. 저거 막 센터 지역까지 갔다가, 안 탔네? 예. 그리고 다시 본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선수들도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타이밍이 엄청 늦춰지고. 예감이 다르죠? 이미 아마 골리앗이 나왔을 겁니다. 네. 예. 폭격기가, 출동을 했는데, 폭탄을 안 싣고 그냥 폭격기만 가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격수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자, 질러 이거 폭사하면 안 돼요. 이거 네. 좀 몸살여야 됩니다. 데미지 네. 적극적으로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야, 교묘한데요? 네. 교묘한데요? 되게 적극적으로 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교묘한 게 위로 들어왔습니다. 살려오는 게, 그래도 살려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네. 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우. 아직 터렛? 네. 이거 나가기가 좀 그런데요? 예, 머리는 지금 팀 먹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건 본진 쪽은 사실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예. 그렇다고 우측으로 나가다니 터렛이 아예 하나 노골 쪽으로 있고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미날필드 위쪽에다가 터렛 하나 더 짓고 여기다 머리니 예, 배치되어 있으면은 터렛 하나 더 짓고 자, 여기서 터렛 하나 틱! 슈퍼파이터 달려났습니다. 김구현 선수 발에 있고 빨간색 연장은 셔틀 보기에는 정말 이 선수 뭐 전매 특허인가요? 아, 머리였어요. 예! 큰일! 내려놓고! 자, XCB! 많이 안 잡혔어요. 많이 안 잡혔어요. 탱크도 잡혔고. 예, 탱크 잡혔고. 예. 탱크가 더 아파요. 탱크가 더 아파요. 많이 아파요. 붙었는 네, 여기 XCB! 예. 와, 진짜. 아니 이거 뭐 전매 특허입니다 정말. 아 근데 이쪽으로 터지는데 이쪽으로 터지네요. 발을 안 해 왜 터지지? 야 고개는 진짜 진짜 최고의 고개. 아니
야,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잘하는데. 예, 진짜 이, 아, 아 이거 무섭지도 않나요, 이거? 예. 위쪽에서 위쪽? 아래쪽만 여기. 또 아래 위로, 위에 위아래 올라오락내락 하면서 계속. 야, 아, 정말 셔틀입니다, 셔틀. 아, 이거 그래도 살려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을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 위치와 왔다 갔다 합니다. 레이스 안 지켰죠, 지금? 예? 네, 조금 있으면 골리앗이라도 나올 텐데. 예! 아, 자, 내리쯤 몇 개인지 보죠. 살아나갑니까? 와, 그, 살아나갑니까? 나갑니까? 야, 이거 나갑니까? 야! 와. 아, 죄송해요. 환영하세요. 그러면 이제 캐리어가 캐리어. 예. 말렸을 것 같은데요, 이 이재호 선수가. 야, 환영이 진짜 태란 입장에서 미칠 것 같을 것 같은데요. 장이에요, 장. 최고의 고개사입니다. 예, 예. 저런 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물어볼까요? 야. 야, 웬만한 자신감, 그리고 또, 그, 아, 컨트롤에 대한 집중력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예, 투타, 예, 투타 할 수밖에 없죠. 흔들렸으니까. 예. 쓰리스타. 담이 큰데요. 진짜 담이 큽니다. 예. 이거, 아! 옵저버, 아, 예, 옵저버가 있나 싶어서. 옵저버 잡으려고. 여기 지금 쓰리스타가 포인트거든요. 팩토리 들리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었기 때문에, 쓰리스타로 캐리어를 한 방에 제압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예, 그런 선택한 것 같습니다. 캐리어 4기까지 찍고 추가 중립 확장 기지에다가 넥서스 하나 더 워프. 이게, 예, 김구현 선수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승리 시나리오죠. 예. 예. 과연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예, 이쪽 라인은 좀 쳐들어왔었던 진짜 그 리버가, 정말 많은 걸 해줬어요. 예. 정말 많은 걸 가져다 줬습니다. 네. SCBPA 쳤죠. 탱크 잡아줬죠. 그러는 동안 테크가 올라가는데, 자신은 테크가 올라가는데 상대는 테크가 뭡니까? 재정비하기 바빴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3스타 포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양상이고, 중력 확장기지 가져가죠. 캐리어 4개 찍어놓고 나올 때가 됐으니까. 네. 김구현 선수가 뭐 아주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너무 견제에 그 매진하면서 경기를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리버 하나만, 예, 집중력 있게 또 고개 운전하면서 리버 하나에만 도박수를 두고 나머지는 진짜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7표, 네, 비율이 맞았어요. 예. 지난번도 있고 캐리가 또 나갑니다. 3대입니다. 3대. 예. 캐리어가 벌써 3대. 흑역인까지 개발한 데 업적을 제동하지 않고 있나요? 예, 한 방에 제압돼야 돼요. 예. 그리고 11쪽에 예, 캐논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은, 아, 그리고 인진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캐리어의 벙커가 될 수 있습니다. 11시가. 아직까지는 캐논은, 네, 없습니다만. 네. 자, 일단은 캐리어 3대가 맨몸으로 다닙니다. 캐리어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또, 네, 뒷마당 그리고 본진 지역 한번 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재호 선수는 진짜 정신 없습니다. 아까 리버 입었었던 피해 2배 3배는 더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캐리어의 공격이 개시됩니다. 시작됩니다. 뒷마당 쪽을 견제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 예, 자, 레이스 쭉 잡고 있고 4분의 1까지는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리버가 쏩니까? 아까 그 리버가, 아까 리버 15킬 리버가 또 들어왔어요. 안구입니다. 안구현 진짜 리버가 빌런시 또 올라가서 정찰 해버리나요? 예. 아까처럼 이렇게 원진을 찔렀는데, 예, 좀 아꼈고, 팀에 정찰을 못했고, 좁은 길목에서 좀 리버가 저 좁은 길목만, 아, 지금 말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옵저버가 어딨냐, 옵저버가 어딨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왔어요. 야, 드라굴이 없으니까, 드라굴이 없으면 그냥 다 피는데요. 자, 자, 사놓고, 캐리어 다 떨어지면, 캐리어 다 떨어지면은, 예, 캐리어 한숨 돌리는 거죠. 그렇죠. 봤어요, 근데! 예, 예, 기회를,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아, 예, 한숨 돌렸죠! 한숨 돌리고, 예, 이거 레이스 그냥 빠지지 말고, 11시! 11시 알고 있다면, 11시! 11시로 가서, 그 프로브라도 지금은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캐리어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캠은 건설되네요. 자, 그 셔틀, 예, 그 리버는 이제 운명 달리했고. 캐리어가 진짜 모든, 캐리어에만 목매 달고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 네, 레이스 지상군, 계속 나오는데. 네, 지상군이. 봤습니다, 지상군이! 네, 받쳐주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예. 캐리어 올인, 뭐 진짜 드라굴 한 번을 안 들고. 오하, 행진, 행진, 세세. 11시, 예, 캐리어가 붙었네요 여기. 캐리어 단 3개만 잃었습니다. 예, 예, 예. 터질 수도 있었군요. 예. 저도 눈을 질끈 감았고요. 아, 11시로 11시를 만약에 일찍 파악했다면은, 예, 캐논이 다소 어프되기 전에 바로, 에, 레이스가 뛰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다시 모으고 있고. 캐리어도, 캐리어도 나오고 지상군도 나오고. 11시는 어쨌든 데미지 입었어요. 11시는, 아, 저 11시가 아니고. 아, 여기 9시. 뒷마당, 뒷마당. 예, 여기, 예, 여기, 뒷마당은 여기, 여기. 데미지 입었고. 이번에 어느 병력이 있어요 또. 이게 또 지금 항체가 생기, 항체를 데리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실드거든요 지금.
옥저버 대게에다가 드라군까지 눈에 펄기 뚫지 보고 있는데. 다섯. 예. 스피더까지. 예, 옥저버 스피더까지 됐습니다.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앞마당. 그냥 덮치면 시즈보드가 안 된 상태에서 덮치면 프로토스 병력이 이기거든요. 자, 예, 테란 병력이 야, 점수가 정말 좋은데요. 예. 점수가 정말 좋은데요. 예. 중구 선수 중에 햇살이 내리쬐는데요. 예. 자, 마이니. 여기는 빠져서. 네, 레이스만 써야 됩니다. 야, 홀드 잘 잡아놨네요, 뒤쪽에다가. 예. 왔다 하면서 진짜 예. 예, 위협해주고. 캐리 합류. 네. 중구현이 주도권 잡았어요. 위협돼 있을 거고요, 캐리로. 예. 예. 지금은 지금 레이스로 저 캐리어 잡기에는 조금 부담되고 예. 예. 아. 오, 사이버넷 그거 지금 바짝 찍어주겠다. 예. 자, 레이스 힘을 주고 있는데요. 잡아도 예.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캐리어 조금 더 찍고 커브어 예. 한 두 대 정도만 있어도 저런 플레이 못합니다. 네. 예, 커브어 나와도 충분히 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예, 오히려 그게 이재호 선수가 의외의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캐리어가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유닛 조합이라는 생각도 들고 11시 돌아가는 건 굉장히 큰데요. 11시가 거의 스타팅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여기에 터렛 찍느라 정신없는 동안에 프로토스가 11시가 돌아가고 캐리어가 더 모인다는 것은 세계도 조금 우울한 얘기일 수밖에 예.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공연 방위로 네. 계속 꾸준히 돌려줬습니다. 예. 결국 예, 끝까지 이것도 네. 많고요. 업그레이드 차이는 나지만 기본적으로 물량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네. 조합의 차이가 또 그리고 캐리어와 지상군이 이 정도 합쳐지면은 업그레이드 뭐 한두 단계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네, 물량과 조합으로 프로토스가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기거든요. 예. 아홉시 먹으러 가는 그래도 쓱 이 타이밍에 상대방의 병력 이동 경도 보고 네, 이동을 버리는 플레이 좋은데 네. 자 이거 중간에 예. 레이스가 좋은 정보 줬네요. 지금 옆구리에서 덮칠 뻔했습니다. 꾸미에서 덮칠 뻔했어요. 예. 자, 돌아가고 있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좋은 정보 김구현 선수의 지상군 캐리어도 함께 왔습니다. 자, 진격 북진하던 이재현 선수의 메카니컬 좋아요 커세요. 좋아요 커세요. 예. 커세요는 진짜 공유 레이스 킬러거든요. 킬러. 네. 녹여버리거든요. 뒤쪽에 있는 탱크에다가 디스럽션 웹까지 쓰면서 캐리어로 달려들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병력은 정리해버릴 수 있는 아주 그 훌륭한 또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커세어 자체가요. 커세어 보는 거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박차까지 쏘고 있고 플리피콘 이제 웹스피까지 합니다. 트래플입니다만 접근하기가 무서워요. 병력 구정 아주 좋고 캐리어 너무 많이 쏘았고요. 너무 많습니다. 네. 아 이게 레이스는 긴장을 못합니다. 네. 4위가 있어 4위 레이스 선택이 어쩔 수 없었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조금 족쇄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딜러 딜러 깜깜한 여기 마이스 갑니다. 아니 되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안녕히계세요. 아이고 레이스 단호 같아요. 이름 높았었던 그 프로토스의 모든 작전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첫째 결제만 보면은 김태경 같고 조합된 병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보면은 홍경우 선수 같기도 하고 선수 능력만 보면은 또 유명태 선수 같기도 한 이 김구현 선수 결국 4강에 진출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만성 프로토스 장면 김태경 오영경 선수 정말 챔피언십을 실질 살았던 가운데 공약 성취하면서 김구현 선수 예 김구현 선수들이 인정하는 선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예. 오늘 결과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 확실히 모든 선수들의 장점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이 근본에 모든 선수들의 어떤 장점들이 한 몸에 다 조립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요. 예. 1세트, 2세트 기분 좋게 잡아내고 3세트에서 지침했지만 4세트에서 완벽하게 잡아내는 이런 멋진 경기 운영 보여줬네요. 데뷔 첫 4강에 진출하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김구현 선수가 이것도 모르는 게 수단 선수 선수 이번 경기에서 이런 모습 선수 선수 경고를 보면 김구현 선수에게 이제는 엄지도 가르치는 실수가 됐다고 느낄 거예요. 오늘 이재호 선수로 만든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둘인데 그 중에 하나 김구현 선수가 가장 먼저 당해봅니다. 네. 예, 아이언더 드림, 유어드 드림, 예, 오드 드림. 꿈만 같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꿈은 우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꿈이 실현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4강은 기쁜 일이지만 여기만 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네, 활짝 못 보이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정말 이번 타워 연휴를 아주 사박하게 보낼 수 있겠는데요. 예, 참 오늘 보여준 양 선수의 경기력, 와 정말 굉장했습니다. 근데 김구현 선수가 유정 선수가 언제나 한 발짝 정도 앞서가고 있었고, 야, 결국 김구현 선수가 4강의 문턱을 넘어서네요. 야, 이 결승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상대가 프로포스일 수 있고, 프로포스 상대가 김구현 선수 약간 떨어지는데, 만약에 신인 선수 페란이 올라온다면 그거 이거 뭐 이 김구현 선수의 좋은 선수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예 알겠습니다만. 예, 이재호 선수를 맞상대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인승 선수가 올라오기를 바라겠지만 허영무 선수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벌써 4강의 구도 네 자리 가운데 한 자리에 와서 주인공이 탄생됐고요. 이제 김구현 선수가 앉아서 다음 주에 또 자신의 권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과연 그렇다면 결승전에 김구현 혹은 이 세 명의 선수, 김구현, 허영무, 신인승 선수 한 선수 올라가는 얘기인데 누가 될 것인지 2월 10일, 이 비조의 경기 2월 10일 훈련이 끝나고 나서 화요일 저녁에 분해 뵙겠습니다. 네. 누가 될까요? 네, 이 두 선수 네. 4강 간들이 올걸요 아마? 그렇죠. 일단 뭐 신희승 선수는 아니더라도 신희승 선수는 아니더라도 허영무 선수는 계속해서 네. 미끄러졌었죠. 자, 이재동 이용호 선수 이재지 네. 진짜 네. 거의 결승전급입니다. 최근에 보여주는 포스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죠. 네, 이 왼쪽 날개 예고를 해드린 것이 오른쪽 날개입니다. 2월 14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이재동 선수와 이용호 선수 선수를 보내야겠네요. 네, 목요일 저녁 30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이 뜨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선수가 누굴까요? 자, 그리고 서바버 토너먼트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선수들의 이제 3월 들어서 원활한 스토브리그의 시작을 위해서 2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서바버 토너먼트에 가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매주 월화수목이 여러분께서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바버 토너먼트는 오후 2시고요. 그리고 본선은 오후 6시 반이라는 거 이렇게 좀 혼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극적입니다. 그동안 실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오르내렸습니다만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과연 김구현 선수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칠 겁니다. 자, 모든 방송은 고무TV와 미식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보고 있으시고요. 자, 이지호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시즌에 멋진 목적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2호 도움마스의 이승호 김동준 대표 서현이었습니다. 서현이 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